네, 안녕하세요. 연구TV 세인입니다. 벌써 여러분들을 이 방에서 맞이하는 게 세 번째네요.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온 그 많은 게스트들 중에 가장 많이 방문한 게스트입니다. 오늘은 새내기 라이프 방학편. 여러분, 저번 새내기 라이프 때 제가 1학기 때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네, 끝이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새내기 라이프 방학편도 있었습니다. 이번 새내기 라이프 방학편에서는 새니가 알려주는 네일로 꿀팁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군산, 광주, 순천, 여수 이렇게를 다녀왔는데요. 네일로를 통해 한 여행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네일로 꿀팁 및 국내 여행 꿀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네일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네일로를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한 꿀팁이 되시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 아, 근데 진짜 탔죠? 진짜 탔어. 팔도 까매졌어. 토이. 네일로가 뭔지 알기 전에 네일로 꿀팁을 설명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선 네일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일로는 동계와 하계 시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는 만 19세부터 만 29세까지 20대 청년들이 5일 혹은 7일 동안 기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여행할 수 있는, 한마디로 무제한 철도 패스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탈 수 있는 기차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뭘 탈 수 있느냐? ITX 청춘, 무궁화호, 새마을호, 마지막으로 통근열차, 이렇게 네 가지 계열의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저는 5일권을 택했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권을 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대로 제 경험을 토대로 한 네일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일로 꿀팁 그 첫 번째, 발권역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말자. 자신이 그 네일로 티켓을 발급하는 곳에 따라서 혜택이 조금씩 달라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산역에서 티켓을 발급받았었는데, 저는 당시에 세면도구, 미니방석, 부채, 영화관 할인권 등등을 받았었어요. 근데 다른 셀렉션들도 보니까 무슨 뭐 단양 패러글라이딩 초특가 할인권, 다음에 뭐 레일바이크 할인권, 혹은 뭐 숙박 무료 이용권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 저희도 그쪽은 자세히 알아보지를 못해서 혜택을 못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출발역이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 거기에 있는 혜택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꼭 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네일로 티켓 자체를 이용한 혜택을 꼭 누리자. 발권역 혜택뿐만 아니라 네일로 티켓 자체에도 다양한 혜택이 존재해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 게스트하우스에 갔을 때 네일로 티켓이 있으면은 2만원, 숙박비가 2만원이었는데 만원을 할인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득 해서 티켓을 할인을 받았었죠. 이외에도 박물관 할인권이라든지 어디 이제 유원지 같은 데 들어갈 때 할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순천 국가정원도 갔었는데 거기도 2,000원이나 할인됐던 그런 기적적인 할인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디 갈지 정하시게 되면 거기서 네일로를 통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최대한 많은 득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본인이 네일로 입석 티켓을 샀다면 돌아오는 길에는 버스나 KTX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저희는 여수에서 용산으로 올라올 때 만약에 저희가 무궁화호를 이용했다면 약 5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 대신 고속버스를 예매해서 4시간 정도 만에 서울에 도착을 했답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자면서 개꿀. 네 번째, 본인의 이동 계획을 네일로 티켓을 사기 이전에 먼저 짜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희가 왜냐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약 3만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동 거리가 짧으신 분들한테 좀 해당이 되는 말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권만 돌고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동 거리가 짧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그게 한 4만 원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서울에서 군산 가는 거, 군산에서 광주 가는 거, 광주에서 순천 가는 거, 순천에서 여수 가는 그 모든 무궁화호 입석 말고 지정 좌석이 되는 그 티켓 값을 계산해 보니까 한 3-4만 원밖에 안 드는데 내일로 6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노이득, 노이득. 그래서 우리는 완전 몽견을 당했다. 그 말씀. 제가 여수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것까지 계산을 하고 그리고 혜택까지 계산을 해도 그나마 조금 안 먹는 수준? 차라리 그럴 거면 앉아서 가지 열차 카페에서 겨우겨우 힘들게 가던가 아니면은 뭐지 자리 잡는다고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는 것보단 훨씬 이득이니까 본인의 이동 계획을 먼저 짜고 그 다음에 이게 내일로 티켓이 더 이득인가 아니면 그냥 티켓을 사는 게 더 이득인가를 꼭 알아보시고 득이 되는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티켓 자체가 전국 방방 곳곳을 돌게 되면 그 내일로 티켓은 매우 매우 이득입니다. 다섯 번째, 본인이 입석 티켓을 구매한 경우 자리 선점 꿀팁. 군산에서부터 이동할 때는 자리가 되게 많아서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용산에서 군산까지 내려가는 데에는 진짜 사람이 많았어요. 아무리 꽉 차더라도 세네 자리 남잖아요. 딱 이제 열차가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태를 살펴요. 열차 문도 좀 살피고 사람들이 다 들어온 것 같다 싶으면 이제 빈자리 가서 앉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역에 도착을 하잖아요. 알림이 뜰 때 일어나서 뒤에 가서 서 있다가 다시 이제 사람들 동태를 살펴요. 그리고 가서 또 앉아. 이걸 좀 반복을 했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열차 카페에 있어갖고 그냥 쭈그려 앉아 있었는데 솔직히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자다가 깨야 하긴 했지만 앉아 있을 수는 있어서 꿀팁으로 전수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20대라면 게스트하우스지. 20대면은 되게 돈이 많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텔을 빌리기에는 조금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고 모텔을 가기에는 좀 you know? 그래서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저희는 머물었었거든요. 저는 처음엔 좀 걱정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지내고 이게 청소는 제대로 될까? 이게 민간 업체잖아요. 또 이제 기업 제가 아니다 보니까 깨끗할까 싶기도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깨끗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식도 되게 맛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빵이랑 뭐 샐러드 이런 정도가 나 되게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 설거지랑 이런 거는 본인이 해야 된다는 점. 아, 이 게스트하우스의 묘미가 또 게스트하우스 파티죠. 아, 게스트하우스 파티가 뭐냐면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밤에 모여서 뭐 로비나 거실에서 이제 같이 술 먹고 노는 파티인데요. 이제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를 좀 알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제가 주로 이제 만나는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얘기를 해서 정말 재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행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의 사는 얘기, 내가 사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데서 커플이 되게 많이 탄생한다던데 나는 왜 어쨌든 그런 거는 그런 걸로 그런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다양한 사람들 알 수 있어서 좋은 거니까. 여섯 번째, 나방 캐리어 에 배낭. 이게 또 캐리어 성애자가 한 건 했습니다. 또 캐리어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배낭을 메고 땀을 뻘뻘 흘리는 게 싫어서 캐리어를 가져갔죠, 아무 생각 없이. 아, 근데 이게 걸어다니는 데도 너무 많고 불국 침대도 너무 많고 계단도 너무 많아서 하여튼 절대 캐리어는 안 됩니다. 본인들은 이제 부유한 여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로는 진짜 부유한 여행이라고 하면 이제 기차에서 내려서 바로 차를 웅웅 끌고 가서 호텔을 딱 도착해서 호텔 지배인이 가방 딱 옮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안 됩니다. 여덟 번째, 월요일을 껴서 국내 여행은 되도록 가지 말자. 제가 월요일을 껴서 군산을 갔다 왔어요. 근데 군산에 되게 많은 기념관이라든가 무슨 기록관
박물관 이런 게 있었는데 되게 많이 휴관을 했더라고. 이게 월요일 휴관인 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엄청 유명한 데가 아닌 이상 그렇게 월요일에 휴관을 하는 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은 되도록 피해서 가는 게 보다 좀 보람찬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친구들과의 첫 국내 여행이라면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지역으로 여행을 가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갈지 확실히 못 정해놓던 가운데 저희는 이제 단양, 영월 이런 데를 가고자 했어요. 근데 단양, 영월을 이제 지도를 보면서 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동 거리가 너무 길고 차로 가면 15분인데 뭐 버스를 가면 1시간이고 차 간격이 막 2시간이고 군산, 광주, 순천, 여수를 가게 됐죠.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동하기가 편했어요. 열 번째, 이왕이면 다홍치마가 아니라 이왕이면 택시를 타자. 혼자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 친구랑 네이버를 가는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지방은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버스비가 좀 비싼 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스비를 한 1,400원, 1,500원으로 잡는다고 치면 4명이 버스 타면 벌써 6,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4명이서 6,000원 갖고 택시를 타면 더 이득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500원 정도 손해까지는 택시를 탔던 것 같아요. 보다 유익한 여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아! 다음 주는 연고TV 멤버들의 성적 공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매주 금요일은 라이브!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안녕! 네, 안녕!